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김재열 목사는 진정한 독립과 자유는 복음이라고 외쳤습니다. 뉴욕 센트럴교회는 제3회 독립기념일 페스티벌을 7월 2일 주일 오후 6시부터 열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교회 잔디밭에 지역 관공서 관계자들과 주민들을 초청하여 무료 음식과 음료,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게임 등이 진행됐습니다. 3회를 맞이함으로 지역 주민만 아니라 지역 한인들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8시부터는 곽병국 장로의 지휘로 수준 높은 음악회가 진행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경사진 잔디밭에 모여 노천극장을 이루고 음악회가 진행됐으나 올해는 비가 예보된 가운데 예배당에서 진행됐습니다. 특히 90%가 넘는 확률로 비가 예보된 상태였지만 행사 중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센트럴 교회 성도들 입에서는 찬송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음악회에 앞서 김재열 담임 목사가 페스티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초청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신의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Now anyone who believes in Jesus Christ as Savior and King receives the gift of eternal freedom and life. 이것이 복음입니다. This is the gospel. 이것이 진정한 자유고 독립입니다. This is true freedom, independence, and liberation.